제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월동 채소인 양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격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해외 수출길에 오르며 활로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씨를 뿌린 양배추 밭입니다. 추운 겨울까지 잘 연글어 이달 수확을 앞두고 있었지만 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평년보다 생산량은 늘었는데 코로나19 속에서 소비는 줄어 판로가 막힌 탓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전남장에서 지금 같이 지금 출하를 되고 있고 지금 다 전남 쪽에 이제 다시 출하하게 되면 점점 시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큰 걱정입니다.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 채소는 대부분 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졌는데 특히 양배추의 경우 하락폭이 더욱 큽니다. 서울 가락시장 양배추 도매가는 이달 평균 4,000원대 초반으로 1년 전과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결국 올해 양배추 재배 면적의 250헥타르를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는데 이미 400여 농가가 신청했고 계획량인 15,000톤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모색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배추 40톤을 러시아 사할린으로 처음 수출한 대정농협은 다음 달까지 5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산 양배추가 러시아로 수출된 건 지난해 애월농협의 17톤이 처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농협에서는 러시아, 홍콩 등으로 수출하여 수급 조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 혈세를 쏟아도 과잉 생산에 따른 산지 폐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장기적인 수급 조절 사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